제가 예전에 모듈 업그레이드에 관해서 설명하면서 안 하고 넘어간 기초적인 부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인벤토리에 설치할 수 있는 장비 기초적인 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거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려고요. 일단 인벤토리 창을 열게요. 일단 저는 기술과 모듈에 대해서 큰 범위를 나누고 있어요. 기술은 효과를 발휘하는 데 필요한 기본적인 장비. 예를 들면 뭐 포톤 캐논, 펄스 엔진, 하이퍼 드라이브, 방어막 뭐 이런 게 있겠죠? 발진 추진기라든지 이런 걸 기술이라고 할 거고요. 모듈 같은 경우에는 거기에 따라오는 부가적인 효과를 추가로 부여해주는 것들, 뭐 데미지 증가라든지 방어막 강도 증가, 하이퍼 거리 증가 뭐 이런 것들, 아니면 특수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모듈이라고 칭할 거예요. 제가 아까 큰 범위라고 했죠? 작은 범주가 또 있는데, 기술에는 유틸리티 기술과 전투 기술로 저는 나누고 있어요. 전투 기술 같은 경우에는 상대방에게 데미지를 줄 수 있는 그런 기술들, 포톤 캐논, 샷건, 아니면 마이닝 빔, 이런 것들을 저는 전투 기술이라고 하고요. 유틸리티 기술은 스캐너, 펄스 엔진, 하이퍼 드라이브 이런 것들 있죠. 발진 추진기, 데미지를 안 주고 다른 효과를 얻는 그런 거를 유틸리티 기술이라고 해요, 저는. 모듈 같은 경우에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제작형 모듈. 제작형 모듈이 뭐냐? 여기 제작할 수 있는 모듈들 있죠. 이거는 일반적으로 스페이스 아노말리에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여기가 스페이스 아노말리예요. 여기서 구매를 할 수 있어요. 언제 어디서든 재료만 있으면은 인벤토리에 설치할 수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설치형 모듈. 설치형 모듈은 우주정거장에서 구매해가지고 그걸 그대로 설치하는 걸 설치형 모듈이라고 해요. 제작형 모듈 먼저 설명할게요. 제작형 모듈은 인벤토리 카테고리가 어디든 간에 하나만 설치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로켓 신발로 설명할게요. 로켓 신발이 하나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면 다른 칸에 로켓 신발을 설치할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설치형 모듈은 한 카테고리에 최대 3개가 들어가요. 다른 카테고리까지 사용하면은 6개를 사용할 수 있겠죠? 3개가 넘어가면 이렇게 보시다시피 비활성화됩니다. 그리고 기술도 전투랑 유틸리티로 나눠놨는데, 전투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인 데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전투 모듈을 가운데다 두시면은 얻는 피해 잠재력이 높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포톤 캐논 보시면은 9145잖아요. 이거를 외곽으로 빼게 되면은 1300이 줄어들어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있다는 소리예요. 유틸리티성 모듈 같은 경우에는 확실하진 않지만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자체적인 보너스가 없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펄스 엔진처럼 저는 바깥쪽에 두고 있어요. 유틸리티 기술 같은 경우에는 이러면 안쪽에 있는 모듈들이 얻는 보너스가 많아지겠죠? 아, 근데 보너스가 뭐냐? 보너스는 지금 보시면은 같은 색깔 테두리로 칠해져 있는 것도 있죠. 얘네가 인접한 칸에 있으면은 서로에게 추가적인 능력치를 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에 제트팩이랑 추진력 뭐 이런 게 붙어 있는 이동 모듈이 있잖아요. 이 이동 모듈이 주변에 있는 같은 카테고리의 모듈이나 기술이 하나 있을 때마다 세간에서는 6%의 보너스를 받는다 설명하는데, 확실한 퍼센트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개의 보너스를 받는 거예요. 4개의 추가적인 보너스를. 가장 효율이 좋은 모듈을 중앙에 설치하면은 가장 많은 보너스를 얻을 수 있겠죠. 근데 전투형 기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데미지가 되게 높아서 전투형 모듈을 가운데다 전투형 기술을 가운데다 설치해주는 게 데미지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모듈 중에 유틸리티성을 부여해주는 모듈이 있어요. 예를 들면 발진 가격 감소라든지 볼트캐스터의 점사 탄환수 증가라든지 최강한 자원 증가,
이런 것 중에서는 보너스 효과를 받는 게 있고 보너스 효과를 받지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이 효율적인 추진계 발진 가격 감소랑 볼트 캐스터의 점사 탄환수 증가 있죠. 이거는 보너스 효과가 안 받더라고요. 보너스를 많이 주려고 해도 증가값이 없더라고요. 반면에 광학들의 최강한 자원 증가 같은 경우에는 보너스를 받을 수 있어요. 보시면은 제가 요거를 보너스 효과를 안 받게 떼어 놓을게요. 이게 1번 장비고 2번 장비는 보너스 효과를 받고 있어요. 자중첩 구형 선인장은 채취했을 때 기본적으로 100개의 선인장 염력을 줘요. 근데 여기서 최강관전 50%를 증가시키면은 150개를 주겠죠? 네, 150개를 받을 수 있어요. 두 번째로 보너스 효과 자중첩을 받았을 때는 174개를 줘요. 50%에 추가적으로 24%를 받았네요. 대충 나누기 4 하면은 6%의 보너스를 주는 건데요. 최강한 자원 50%에 대해서는 12%의 보너스죠.